여러분, 어초 낚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앞에 지금 제가 어초를 찾았습니다. 여긴 8번 자리예요. 자, 바닥을 딱 찍어보고 살살살 올려보면 이 시멘트나 돌 느낌이 나요. 거기에 줄 있잖아요. 줄이 약간 좀 쓸리는 느낌이 좀 납니다. 그러면은 그건 어초예요. 어초. 그리고 어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봐봐요. 지금 어초 옆을 살살살 긁고 있는데 입질 아직은 없습니다. 옆쪽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1m예요. 자, 만약에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쪽에 물고기가 있어. 근데 나는 이쪽으로 붙였어요. 이쪽으로 붙이면 물고기 안 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물기 위해서는 이 가까이 있을 때, 이 어초가 지금 가까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딱 네모난 상태에서 자 이쪽으로 붙였어요. 붙였죠? 자 이쪽에는 없어. 그러면 어초를 돌아서 이렇게 낚싯대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사면에 대한 거기를 싹 훑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다른 사람하고 많은 조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어초에서 타타타닥 했는데 지금 어초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얘가 입질 왔다. 이거 입질 온것 같아요. 아니네, 걸렸네, 걸렸어. 아, 빠졌어요. 자, 요럴 때는 보세요. 낚싯대가 아까 전에 밑으로 내려갔었잖아요. 이거 위, 지금 낚싯대 위로 올라왔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추가 어초 위로 지금 올라왔다는 소리예요. 이게 네모난 상태에서 위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위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이 주변에 있습니다. 옆에. 그렇기 때문에 살살살 튕겨서 옆쪽으로 빼줘요. 아, 아직 안 내려갔죠. 이제 보세요. 내려가면은 옆으로 빠지면 쑥 내려갈 겁니다. 낚싯대가. 좀 내려갔어요. 조금 내려갔어요. 좀 더.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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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내려갔어요. 보세요. 아, 내려갔어요. 아, 이거 어초 상당히 크네, 이거. 쑥 내려가죠. 내려가잖아요. 이게 지금 어초 옆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옆에 이렇게 사면을 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는 이게 당금 낚시가 유리할 때가 있고 여기 지금 가까이 있잖아요. 어초가. 이럴 때는 이게 삼봉바늘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저 멀리 있을 경우에는 약간 좀 찾기가 힘들어. 멀리 던져가지고 캐스팅해서 저쪽 면을 한번 보고 이쪽으로 또 캐스팅해서 이쪽 면을 한번 보고 반대로 저 캐스팅해서 이쪽 면을 한번 봐야 돼요. 어초를 찾았으면 주변 계속 훑어야 돼. 이쪽 면은 지금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이쪽 면은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반대편 면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 왔다. 와, 이거 왔죠? 아, 왔는데 어초에 들어가 버렸어. 보셨죠? 이게 챔질이 좀 늦어버리면 딱 물고 어초로 쏙 들어가 버리면 이게 빠져버립니다. 이쪽 면에 한번 있었어요. 볼게요. 자, 한번 도망가 우럭은 다시 옵니다. 시간 좀 걸리죠? 찾으려면. 그리고 이 좌대가 이 어촌은 가만히 있어요. 있잖아요. 좌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좌대가. 다시 어촌에 붙여볼게요. 붙였어요. 드르르르르르 합니다. 어초 낚시할 때는 높이가 중요합니다. 높이. 일단 바닥까지 내린 상태에서 어초를 찾았으면 30cm만 올려서 고패질. 고패질도 많이 안 해요. 살랑살랑. 살랑살랑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 없어. 그러면 쓱 한번 올려보세요. 60cm까지만. 꼭 고정.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 입질이 없어. 그럼 다시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입니다. 이게 어초 낚시예요. 맞죠? 이쪽 면에 하나 있었죠? 입질을 받았었어요. 그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쪽 면은 지금 여기 좌대가 움직여가지고 어초하고 지금 멀어졌어요. 다시 캐스팅. 다시 캐스팅. 멀리 던져서 반대편.
반대편 면을 노리는 겁니다. 아, 이거 좀 갑자기 또 물빨이 세졌네. 반대편 면을 한번 노려볼게요. 저 빠졌어요. 이쪽으로 또 옮겨져. 5초 탑니다, 지금. 슬슬슬슬. 오랜만에 왔네, 이제. 오랜만에 왔어요. 아, 그래, 그거야 되겠다. 오,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에이, 뭐야, 이 사이즈가. 아, 그래도 방생 사이즈는 아닙니다. 아, 또한표 나왔네. 바닥에서 60cm에서 물었습니다. 이거는 5초에서 바닥에서 60cm. 5초 진입했어요. 여기는 8번 자리에서 한번 더 나와줄까? 다시 어투를 찾아야 돼요. 어투에 붙여가지고 60cm 올렸어요. 하고 고정. 고폐질 안 했습니다. 희한한 게 뭐냐면, 한번 딱, 또 왔다, 입질. 여기 있네. 떴어. 우럭이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이거. 야, 사이즈. 뭐냐, 광어냐? 입질이, 좋아요. 왔다, 크사. 어우, 사이즈 좋다. 샤샤샤샤. 우와, 5초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연속 두 마리 나왔죠, 그죠? 이거는 29cm 정도 되겠습니다, 29cm. 한번 담가볼게요. 이게 바로 5초빨. 5초빨이요, 5초빨. 자, 똑같은 장소 다시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몇 번? 8번. 8번 자리. 이 물살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서쪽에다 던지고 이쪽에서 흘러가면서 바닥에 딱 닿으면서 붙여야 돼요. 이 어초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앞쪽에다 하고 슬슬슬 옆으로 가면서 어초에다 붙이는 거예요. 줘볼게요, 다시. 아, 이금방인데 뭐야 또 5초 또 사라졌어? 이게 희한해요. 이게 5초가 사라진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좌대가 움직이잖아요, 물살에. 그러니까 조금씩 한번 던질 때마다 조금씩 틀어져. 또 찾고 해야 돼요. 보니까 5초 또 사라졌어. 느낌이 안 와요? 주변에는 있을 건데 또 사라졌어. 이럴 때는 옆으로 가서 또 쳐다보는 겁니다. 이놈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이놈아? 여기 있다. 찾았어요. 이게 다른 어촌네 이거. 이거 한번 걸리면 안 나오는 어촌데 이거. 쓸땡이처럼. 오, 왔다. 맞죠? 여지없이 오죠? 자, 어초 찾았습니다, 여러분. 연속 3마리. 이게 바로 어초의 힘이에요.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봐도. 그죠? 딱 나오잖아. 이게 어초의 힘이에요. 아, 이거 사이즈 이거 30 그냥 넘네. 한33 정도 될것 같습니다. 33 정도. 여기는 몇 번? 8번입니다. 이렇게 딱딱 맞춰서 나오면 기분이 완전 좋아요. 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낚시는 전략이에요, 전략. 얘네가 어디 숨어있는데 무조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략입니다. 전략 성공하니까 좋잖아요? 아, 좋네. 아주 좋아. 저 위에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위로 바늘이 올라왔어요, 지금. 더 올라왔네. 이쪽. 희한하죠? 아니, 이쪽에 어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좌대가 움직이니까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잘 느끼셔야 돼요. 한번 던질 때마다 좌대,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초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그거를 잘 명심 한번 해보세요. 좀 있으면 또 저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희한해. 좀 멀어졌잖아요, 지금 벌써. 여기서 한 마리 딱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어초, 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모나. 가운데다 지금 바늘을 넣었습니다. 살짝 올려. 근데 합사줄을 쓰잖아요. 합사줄을 쓰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시멘트에 자꾸 갈리니까 이 하다가 끊어져 버려. 자체적으로 아예 줄이. 합사는 조개껍데기나 이런 데 있잖아요. 옆에 살짝만 해도 금방 끊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 나일론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쇼크리드를 끝에다 달 거예요. 쇼크리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어초가 지금 이쪽으로 이동됐어, 또. 희한해. 자, 이렇게 하시다가, 자, 어초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접어서 다시 한번 좀 멀리 던져서, 저쪽으로 멀리 던져서 끌어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아요. 아직까지 어초 있어요. 이쪽 면이에요, 지금. 반대편 면을 한번 노려볼게요. 이쪽 면 없는 것 멀리에서 저 반대편 면, 이게 네모났잖아요. 여기는 봤잖아요. 없어. 그럼 반대편. 이렇게 해서 이쪽을 노리는 겁니다. 옆으로 붙여요. 근데 이게 짧은 시간은 가능한데 좀만 지나면은 이 어초가 벗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붙였어요. 반대편 면으로 붙였습니다. 여기 거의 있을까? 바닥 살짝 30cm 올렸어요. 지금 곱게 살랑살랑. 60cm 올립니다. 없어. 60cm도 없어요. 다시 받아라. 살랑살랑. 다시 반대편만 볼게요. 안 되겠다. 이쪽 면. 이게 사면을 딱 보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물살 있잖아요. 이 물살을 잘 봐야 됩니다. 아, 걸렸네. 걸렸어요. 자, 지금 어초에서 나왔어요. 옆으로 빠졌네. 자, 이럴 땐 다시 가봐요. 다시 감은 상태에서 다시 던져요. 어초에서 빠졌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어초를 저 반대편만 공략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요, 지금. 어초 옆에 붙었어. 자, 보세요. 아까쯤 이쪽이 어초가 있었거든요. 또 이쪽으로 이동됐잖아요. 이거는 어초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대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쪽으로 완전 붙였어요, 지금. 저 위로 살짝 올려보고. 오케이. 지금 어초 가운데 근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한번.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걸릴 위험이 좀 많아요. 옆에 불가사리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게 걸려가지고 이게 시멘트에 쓸려서 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항상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여기 어초에는 없는 것 같다. 다른 어초로 한번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한번 물어줘야 되는데. 아유, 팔뚝 아파. 저 반대편, 저 완전 반대편. 드드드드드. 줄 쪽에 느껴집니다. 바닥에서 뽕돌 있잖아요. 뽕돌에 느껴지는 거는 바닥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바닥. 근데 줄 쪽에 이게 높이가 1m라고 그랬잖아요. 줄 쪽에 느껴지는 거는 이 줄이 지금 어초에 닿다는 소리예요. 또 이동됩니다. 희한해. 이 좌대 이 발판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변경됩니다. 이거 잘 캐치하셔야 돼요. 어초 낚시 하실 때는. 금방 여기다 던졌는데 어초 때문에 무는데 어초 없었어. 희한하잖아요. 가운데 걸리겠다 이거. 이게 시멘트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따개비나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천천히 살살살살 빠집니다. 자, 보세요.